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종호의 TMI 로그입니다. 저는 이제 방금 학교를 하교하고 사옥에 와가지고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네요. 네, 사옥에 있는 편의점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핫바만 먹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빨리 감자인지 그리지 마세요. 뜨거운 물 있어요? 감자인지 있어요? 네, 돌려가지고 빠르게 먹고 양반 수업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짜잔. 네, 그렇습니다. 또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여러분들 보시면 마스크가 트레저 메이커, 항상 트레저 메이커를 마음에 품고 산다 라는 의미로 이런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고요. 저는 밥을 빠르게 먹고 안무 연습에 들어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안무 연습이 끝나고 기타 연습을 조금 이제 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일단 기타 배운 거를 제가 잠깐 해보자면, 나는 잘 지내, 요즘 잠이 좀 늦어졌어. 그것 말고는 거의 똑같은 하루 보내. 뭐 이런 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뭘 해볼 것이냐, 오늘을 익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타 산 왕초보도 할 수 있는 산, 기타 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오늘 기타 산 사람 못 할 것 같은데. 이게 좀 버벅대더라도 오늘 한 거니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버벅대는데,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I just wanna see. 다시 보겠습니다. 아, 큰일 났네. You don't know, babe. 이런 노래를 오늘 제가 한번 기타 코드를 따봤고요.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미숙하지만 또 이제 열심히 해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또 이제 밥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녹음하다가 먹었던 건데 맛있길래 한번 더 시켜봤습니다. 밥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해요. 밥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한 시간을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이죠. 그쵸. 맛있어요 여기? 응! 먹을래? 아니. 응? 맛있어. 귀여운 자식. 귀여운 자식. 귀여운 자식. 아, 매워. 잘 잡힌 일 때문에 그죠? 그 왜 이렇게 맵나? 원래? 이어지는 티로그.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앞에서 제가 공연을 할 건데요. 지훈이 형이 맨날 위버스에 올리는 미키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영화를 보러 갑니다. 이번에 스파이더맨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지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끄러워. 좀 부끄러운데요. 그럼 저희는 이걸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자, 영화관 티켓도 짜잔. 저는 더블 콤보랑요? 아니요, 아니요. 사이다로 해주시고. 아니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물한 그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짜잔, 핫도그 나왔습니다. 정한 씨는 뭐 시켰죠? 피자 맞나요, 이거? 제 손만 안 돼요? 맛있다. 아, 핫도그 맛있다. 핫도그 맛집인데? 네, 이제 배도 채웠기 때문에 빠르게 영화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저희가 스파이더맨을 방금 보고 왔는데 아직도 그 여운이 와 잊혀지질 않네요. 와, 이거 와, 진짜 이게 되게 큰 스포가 있다면. 아, 루토야? 제가 3시간 영화를 집중해서 봤다는 건 그 정도로 볼 가치가 있는 영화다. 여러분들도 네,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네. 그럼 저것이 밥 먹는 거 찍어야죠. 네, 뭐, 어디 가서 찍으시길.
니네들이 안 먹으면 내가 어디 가서. 어? 일단 먹방 한번 더 이제. 자, 오늘의 메뉴는 일단 통실로 무한도 서비스 짜장면. 자, 이렇게 아주 초보시네요.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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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 아, 여기 휴지. 저희는 다 찐목입니다. 부목인가? 응. 그런 것도 알아? 그 사람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맛이 어떠세요? 제가 짬뽕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도 짜장면, 저 루토씨? 빨리 나가겠어요. 오랜만에 짜장면 먹으니까. 네. 맛있네요. 아, 그래요? 응. 스미 여러분들은 짬뽕을 더 좋아하세요? 아니면 짜장면을 더 좋아하세요? 그거 나쁘지 않죠? 나쁘진 않지. 다이어트도 하고 지금 짜장면 먹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렇지만 네, 네네. 몸 관리를 하고요. 혹시 꿀팁 같은 거 있나요? 있었으면 제가 살 빠져야죠. 저도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하루에 한 끼만 드세요. 마요네즈 못 먹거든? 거짓말 칠래? 라면 혼자 몇 봉지 드세요? 다섯 봉지까지 먹어봤습니다. 배부르네요. 아, 뭐 어때? 여기서 저희 TMI 로그는 마무리를 할 텐데 2022년에는 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